안녕하세요. 써니 어수선입니다. 오늘도 전 퇴근 후에 집에 안 가고 와룡목이랑 여기 옆 선선인장 본갈이를 한번 하고 집에 갈 거예요. 옆 선선인장이에요. 얘가 지금 나무처럼 생겼죠. 얘가 지금 한 15년 정도 된것 같아요. 제가 키운 지. 여기 하나하나 뽑아놓고, 이게 원래 선인장 종류라 가시가 많은데 제가 가위로 다 가시를 다 잘랐어요. 분갈이를 못 하겠더라고요. 가시가 많아서. 이렇게 대물이 되도록 키운 거는 제가 성장 속도도 빠르지만 잘 키워서 그래요. 이렇게 제가 이거 선인장 잎, 누가 요거 잎을 하나 갖다 줘갖고 그 잎으로 제가 이렇게 키웠는데, 잎 하나로 원래 이게 분갈이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. 뿌리가 많아서. 근데 요즘에 선인장이 뭐가 시원찮아요. 제가 요 잎, 잎 이거 하나로 이렇게 키웠어요. 예전에 한번 분갈이 할때 뿌리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힘들게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얘가 요즘에 뭔가가 지금 자꾸 잎이 싱싱하지를 않고 이래서 아무래도 궁금해서 한번 파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. 저는 분갈이 할 때는 제가 하고 싶을 때좀 계절도 안 따지고 시간 있을 때마다 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합니다. 역시 뿌리가 문제가 있었네요. 얘가 원래 뿌리가 엄청 많은 애거든요. 근데 지금 뿌리가 다 썩고 없어요, 이렇게. 대물이죠, 대물.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, 이렇게. 얘는 뿌리를 다 자르고 그냥 몽둥이로 또 심어도 되는데 그냥 이 뿌리 그대로 심어 주려고요. 워낙에 커서 가시도 있고 이래서 잎에는 지금 가시가 많은데 대공에는 그래도 가시가 없어서 그나마 분갈이 하기가 좀 수월합니다. 뿌리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서 뽑기가 쉽네요. 이게 선인장이 지금 한 20년 가까이 다 됐어요. 제가 이거 나눔을 많이 했는데 15년은 넘은 것 같아요. 가져가서 키우다가 너무 가시가 많아갖고 버린다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도 저는 아무리 가시가 있어도 이렇게 자르고 키우고 하지 버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. 화초지만. 이렇게 흙을 꼭꼭 다져줘야 돼요. 얘 선인장이 키가 너무 커서 제가 화분을 일부러 낮은 걸 택했어요. 너무 키가 크니까 화분도 키가 크지, 얘도 키가 크지. 그래서 이건 다육이 저기 분갈이 하는 모래 다육이 흙이에요. 다육이 흙도 이렇게 넣어주고.
여기도 좋은 그럼 제가 이렇게 모아놨거든요. 뭐 심으려고. 일단 여기다 이제 다 부어주고. 새 용토도 이제 여기다가 넣어줍니다. 새 용토도 이렇게 넣고 꼭꼭 눌러주세요. 저는 이렇게 돌을 이용해서 꼭꼭 눌러줍니다. 돌로 이렇게 두들기면 아무래도 자리를 잘 잡아줘요. 이렇게 드디어 다 심어졌어요. 엽선선인장. 이렇게 멋있게 잘 키웠답니다.